안녕하세요. 자연인 은경입니다. 저 명아지 뜯으러 나왔어요. 은경밭에 호박이 이제 딸 때가 됐거든요. 호박 전에 명아지 넣고 한번 해보려고요. 해보는 거죠. 명아주 지금 이 밭에 아시는 분인데 소독을 안 한 밭이에요. 그래서 잡초 제가 명아주 좀 뜯는다고 했더니 뜯어가라고 하시네요. 뜯어볼게요. 아, 명아주가 이렇게 또 어리게 올라와요. 너무 깨끗하다.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요. 상태 좋은 걸로 골라서 조금만. 여기는 명아주가 굉장히 커요. 큰 것도 있고 이제 막 나오는 어린 개체도 있고 그래요. 이왕이면 어린 거 뜯어봐야죠. 이렇게 밭 고랑에 여기다 콩을 심어 놓으셨다는데 밭 고랑에는 풀이 장난 아니죠? 뜯어다 먹으면 좋죠. 명아주 자, 와 여기 가시상추도 이렇게 큰 게 있네요. 진짜 가시상추가 없는 곳이 없어요. 가시상추도 좀 씁쓸하지만 넣어볼까요? 몇 개? 여기 이렇게 커요. 아, 밭 주인분께서는 이 가시상추를 뽑아버리셔야 되는 게 맞는데 전 제 손으로 못 뽑아버려요. 너무 아깝잖아요. 가시상추 와 이건 연한데? 명아주 호박을 넣을 거기 때문에 부재료 조금만 있으면 되거든요. 그만할게요. 가서 맛있게 전 부칠게요. 아, 날씨가 아침부터 좀 흐리긴 했는데 이제 빗방울이 좀 떨어지네요. 꾸물꾸물. 그래서 전 생각이 나서 명아주 뜯어왔어요. 명아주를 명아주만 하지 않고 제가 심은 호박 따다가 이거 넣고 전 붙일 거예요. 밑에 안 예쁜 거 이런 건 따야 돼요. 사실 따서 버려야 되는데 아까워서 제가 먹으려고요. 이거는 호박 요거 밑에 순 다 정리해 준 거거든요. 작은 아버지가 이렇게 밑에 순 다 정리하라고 그랬어요. 그래서 열매 달린 데까지. 오이도 보세요. 오이도 여기 열매 달린 데까지 이파리랑 요 밑에 이거 순 나온 거 다 정리해 준 거예요. 이거 여기 다 시원하죠? 오이가 지금 주렁주렁 달리고 있어요. 오이는 다음날 따가지고 또 이거 소박이 한번 하려고요. 많이 달렸어요. 자, 이거 가지고 가서 얼른 전해볼게요. 애호박이 처음 따는 거라서 상태는 안 좋아요. 이거 버리면 아까우니까 전해 먹을 거예요. 근데 여기다가 오늘 제가 명아주하고 가시상추 조금 뜯어왔거든요. 요거 섞어서 넣고 매콤하게 청양고추 넣고 장떡 해 먹을 거예요. 청양고추 넣을게요. 밀가루 고추장 크게 한 스푼 넣어요. 자, 물 넣어주시고요. 장떡이 고추장만으로 간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소금도 좀 넣어줘야 돼요. 소금 고춧가루도 넣을게요.
좀 되직하게 됐죠? 제가 의도한 대로 됐어요. 자, 가서 이제 야외에서 부쳐 먹을래요. 저 오늘 혼자 장떡 먹어요. 날씨도 흐린데, 아, 비가 오려면 좀 주룩주룩 쏟아지든가 오락가락 하고 있어요. 비가 좀 온 세상을 좀 적셔줘야 할 텐데. 와, 맛있어. 와, 진짜 최고 맛있다. 엉아들, 제가 호박을 오늘 땄다고요. 와, 와, 농작물 심어놓고 이렇게 제가 수확해서 먹는 게 너무 신기해요. 명아주랑 갈상추 들어갔잖아요. 완전히 농작물과 들나물의 콜라보네요. 너무 좋아요. 너무 좋아. 맛있어요. 와, 진짜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 혼자 먹으니까 증명이 안 되잖아요. 아, 누가 있어줘야 되는데 같이 먹어줄 사람이 없네요. 남편도 운동 갔어요. 맛있다. 간도 딱 맞고요. 청양고추 넣었잖아요. 씹힐 때 그 매콤한 게 아주 알싸한데요. 저쪽 감상하면서 먹고 있어요. 맛있다. 아, 너무 맛있어, 용아들. 나 한쪽 더 먹을래요. 어쩜 이렇게 맛있게 됐을까요? 아. 명아주가 장떡 재료로 훌륭해요. 갈상추도 그렇고요. 명아주 뜯어다가 호박이랑 섞어서 이거 장떡 꼭 해보세요, 형아들. 너무 맛있어요, 진짜. 너무 잘 먹었어요. 와, 진짜 맛있어요, 아들. 명아주 장떡. 아, 꼭 맛보세요.
지금 비가 온다고 예보는 있었는데 비가 얼마나 올지 모르겠네요. 아, 많이 와야 되는데. 그래야 들판에 나갈 맛이 생길 것 같아요. 들판에 비가 많이 와도 아마 그 상태가 좋아질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. 아, 워낙 메말랐어요. 정말 들판 나가도 푸릇푸릇한 기운이 별로 없고 뜯을만한 들나물이 없어요. 자라질 못해서. 그럼 비가 많이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. 어가들 장떡국 맛보셔요.